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눈물 나는 날에는 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전주 띄워드릴게요. 자, 첫 부분에 D를 잡으시고 4번하고 2번 줄 한 박, 그 다음에 3번 줄, 2번 줄 하시면 돼요. 1 and 2 and 그 다음에 자 G샵 디미니시인데 요 모양을 잡으시는 줄 말고 3번 손으로 6번 줄 4플랫 4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2플랫 누르시고 6번 줄 4번 줄 2번 줄 치면서 2번 줄 1번 손을 밀어서 2번 줄 3플랫을 만드는 거예요. F샵 마이너 누르시고 6번하고 2번, 1번 치시고 4번, 3번, 2번 4, 3, 엄지로 4번줄 엄지로 치시면 돼요. B-7 잡으시고 6번하고 5번하고 2번 치시고 그다음에 4번, 3번, 4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3, 4, and 자, E-7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많이 잡으시는데 5번 줄, 2번 줄 3플랫이 E-7 코드 톤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그리고 나서 4번 줄 치고 2번 줄 개방현 2번 줄 E플랫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G샵 디미니시 다시 잡으시고 코드 멜로디가 여기 2번 줄 5플랫이니까 미리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줄 누르시고 4번, 3번, 2번 이 띄고 이때는 2번 줄이 새끼손가락을 쓰셔서 2번 줄이 오플랜 누르셨다가 뛰시면 돼요. 그 다음에 A7 서스포인데 자 여기서는 A9 서스포라고 해도 되겠죠. 여기서는 A9 서스포죠. 엄밀히 따지면 요, 물론 7음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되지만 애드나인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는 이렇게 4번 3번 2번 줄 발에 누르시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4플랫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 5번과 2번, 그 다음에 4번, 2번, 4번, 3번, 2번,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다 띄시고 이렇게 발에 누르는 이유가 있어요. 그 다음에 A죠. 이렇게 다시 5번과 2번, 4, 3, 2 되겠죠. 자,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. 3, and, 4, and 2번 손가락으로 여기서 2번 손가락으로 누르셔야 돼요. 6번 줄 3플랫만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줄 그리고 2번 줄 2플랫 3플랫 1번하고 3번 손가락으로 그리고 엄지로 4번 줄 3번 줄 개방해요.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6번 줄 1플랫 누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6번과 2번 개방해요. 그 다음에 2번 줄 2플랫 3플랫 그리고 4번 줄 개방해요. 4번 줄 개방해요. 치는 방식이 G하고 G은 F하고 루트만 다르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자, F 마이너 잡고 6번하고 3번 이때는 그냥 발에만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. 5번 4번 안 치니까 그리고 2번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5플랫 눌렀다가 그리고 3플랫 2번 손가락으로 그리고 B7을 잡으시고 B7 온 D 잡으니까 5번 줄 뛰시고 4번 줄이 루트가 되는 거예요. 4번과 1번 3, 2, 3 3번 줄 2번 줄 3번 줄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손으로 이렇게 발을 누르신다 아니면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어요. 1번 손으로 1, 2번 줄 3플랫 3플랫 6번하고 1번 2번 2번 손 뛰면서 개방현 3번 개방현 그 다음에 5번 줄 7플랫 그리고 다시 3번 줄 개방현 4번 줄 개방현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 뛰고 5번과 4번 개방현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 하고 A 서스펄 누르고 여기서는 다시 A 모양 이렇게 4번, 3번, 2번 E플랫 플랫 누르신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만 추가해 주시고 2번, 3번 치고 4번 띄고 E플랫 플랫 4 이렇게 5번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. 천천히 좀 쭉 띄워드려 볼게요. 3 and 4 and
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게요. 자, 간주는 굉장히 간단해요. 간주는 그게 똑같이 이어져요. 그러니까 그 나중에 수렴 끝나고 바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어디가 40마디 보시면은 우리가 E-7 치고 똑같이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A7 서스퍼가 들어가죠. 자, A7 서스퍼 모양을 잡으시고 6번하고 아, 5번하고 2번 그다음에 4번 엄지로 치고 이 띄고 A로 들어가서 2번 줄 3번 줄 하고 이제 D를 잡고 4번과 2번 그다음에 3번 줄 1번 줄 다시 3번 줄 다시 또 D7 4, 3, 1, 2번 동시에 4번 줄 루트 그 베이스 루트 나에게 올 들어가겠죠. 자, 그 다음 후주는 더 간단하죠. 꿈꾸면 앞에 부분 똑같이고 아까 우리 마지막 친 것처럼 그 우리 간주에서 들어갈 때 40마디를 그대로 하고 엔딩 하시면 리타르단도 시키고 엔딩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전주, 간주, 후주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그 다음에 어려움 없이 연주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전주, 간주, 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